자, 이번 영상은 세븐의 키우기 무한해탈 공략 가이드 준비해봤습니다. 무속학원 기준 300층 이후 어떻게 클리어해야 되는지 제가 직접 클리어한 데까지도 공유해드릴게요. 이벤트는 아래쪽에 설명드리고, 자, 우선 무한해탈 가이드 덱 배치입니다. 덱 배치의 경우 경우의 수가 굉장히 많고 대처가 좀 중요한데, 중가금 이상 메인 덱이 5성급 이상 캐릭터가 많은 경우에는 한두 가지 덱으로 쉽게 클리어가 가능한데, 그게 아니라면 이전 무한의탑 결투장 공개 영상에서 다룬 내용이지만 덱 구성의 경우 본인이 키워온 캐릭터 이외에 상대에 따라 덱을 좀 바꾸면서 진영을 바꾸면서 진행을 해야 되는 게 맞고 대체에 따라 1팀, 2팀 혹은 그 이상도 프리셋을 지정해두고 클리어하는 걸 추천드리는데요. 덱 구성의 조건으로는 총 5가지 정도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로 기본적으로 탱커는 2명에서 3명 배치해야 되고 두 번째로 고승급 고레벨 캐릭터 최우선으로 이 캐릭터가 원거리면 좀 유리하고요. 세 번째로 CC를 걸거나 광역 공격이 있는 딜러들. 네 번째로 1호 효과 해제 캐릭터가 굉장히 좋고 다섯 번째로 치약 버퍼를 챙길 수 있으면 진짜 좋고 그리고 공속 증가 버퍼도 굉장히 더 좋습니다. 이런 베이스로 덱을 구성하는 게 좋고 자세한 캐릭터 추천은 아래쪽에 설명드릴게요. 우선 무한의탑 하다가 막혔을 때 대처 방법으로 우선 상대 덱과 배치를 일단 확인해야 되는데 뭐 이런 키워드를 가진 캐릭터는 없는지 그리고 상대 덱의 약점과 컨셉을 좀 파악을 해야 되거든요. 뭐 불사 버프가 있는 캐릭터 혹은 자버프가 있는 캐릭터가 적군에 두세 명 이상 있다 이럴 때는 1호 효과 해제 캐릭터로 카운터를 쳐야 되겠죠. 기본적으로 가지고 가는 린 이외에도 뭐 유리 혹은 아리엘을 배치를 시키는 게 좋고, 그리고 위에 제이인 사라와 같이 기능형 원거리 우선 공격을 하는 상대가 나왔다 하면 이제 덱 배치 변경을 통해서 뭐 실비아를 후열에 넣는다든지 카구라를 넣어서 넉백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대처할 수가 있고, 그리고 상대가 기절, 마비, 수면, 넉백과 같은 CC가 좀 있다 하실 때는 라니아로 어금전체 면역을 씌워주면서 대처할 수 있고, 그 이외의 경우도 뭐덱 배치, 뭐 이동을 통해서 대처할 수가 있는데, 뭐 불사 탱커의 위치 변경이라든지 딜러의 위치, 배치 변경을 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제가 직접 사용했던 조합과 배치 공개해드릴 건데요. 일단 두 가지 경우인데, 일반적인 경우에는 위에 덱을 베이스로 두고 진행을 했습니다. 앞쪽에 와이저 실비아, 중간 9시 방향 쪽에 루크레치아 배치해서 약간 서브 딜적으로 불사 탱커가 죽었을 때 루크레치아가 앞으로 나오면서 탱킹할 수 있게끔 해줬고, 그리고 제이브 같은 경우 지금 영성이죠? 얘가 들어가자마자 보통 죽긴 합니다. 근데 공속 버프를 줄 수도 있고, 그리고 상대의 진영을 좀 무너뜨릴 수도 있고, 그리고 극 초반에 탱커의 공격을 또 받아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리고 린, 키리엘, 매그 이세 명은 거의 고정으로 들고 갔고 소위 굉장히 좋죠. 암흑전체 무효화에 상대 회피율 감소, 유리 같은 경우 1호 효과 제거, 그리고 치약 버퍼, 그리고 치약 버퍼 레이첼까지 이렇게 두고 상대에 따라서 조금씩 바꾸면서 했거든요. 다음 경우로는 이제 상대 암살자가 많을 때 후열의 실비아를 두고 앞쪽에 뭐 근거리 딜러들 그리고 원거리 캐릭터랑 기능형을 조금 앞쪽에 배치하고 CC가 많을 때는 라니아까지 각 층별 클리어 족보 덱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전투력까지도 일단 300층에서 315층까지는 이 덱으로 클리어 했거든요. 전투력은 50이었고 캐릭터 성급은 무속화금 유저를 위해서 대부분 일성을 계속 유지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도 클리어가 가능하거든요. 클리어 덱 같은 경우 캡처해 주셨다가 필요할 때 보고 쓰시는 게 좋겠죠. 그다음 316층 같은 경우 원거리 저격 딜러가 나와서 배치를 바꿨고 317 그리고 336까지 이 덱을 썼거든요. 상대가 넘어오더라도 소위한테 넘어오는데 이 부분을 이제 카구라로 밀어내면서 메인 딜러들 그대로 있고 성급도 역시 높지도 않죠. 전투력도 굉장히 낮았고 337층, 338에서 348층, 다음 349층, 350층 그런 식으로 클리어했고 351에서 353 느낌이 다 비슷비슷하죠. 354, 356, 다음 355, 357, 358, 359, 360. 여기서부터 이제 슬슬 전투력이 딸려서 좀 힘들었는데 361, 362까지 현재는 클리어해놓은 상태입니다. 덱들의 공통점이 많죠? 뭐 이런 부분에서 조금씩 변경하면서 아마 쭉쭉 클리어할 것 같고, 400층까지. 무속화금 유저가 편하게 가질 수 있는 캐릭터고 성급이기 때문에 충분히 따라할 수 있을 겁니다. 무탑 클리어에 도움이 되는 캐릭터 한번 정리해보면, 탱커로는 루크레치아, 와이저, 실비아 거의 고정픽으로 가져갔는데, 여기서 가끔 필요에 따라 녹스를 사용하는 분도 계시고, 서포터 같은 경우 소위 유리를 거의 들고 가고 여기에 레이첼까지 많이 들고 갔죠. 레이첼이 좀 많이 죽으면 앨리스를 들고 가도 괜찮고 그리고 상대 진영을 흐트리고 공속 증가인 제이브도 가면 갈수록 굉장히 좋았고 상대 CC 많을 때 라니아 원거리형이 대부분일 때 타라까지. 그다음 딜러 같은 경우 근거리 쪽에는 에이스 이외에는 쓰기가 조금 많이 힘들었습니다.
것도 낮고 애들이 또 빨리 죽어서 원거리 쪽은 쓸게 많죠. 앞서 얘기했듯이 린, 키리엘, 맥을 거의 가져갔고 여기서 상대가 좀 들어오는 적이 있으면 카구라, 그리고 최근에 나온 신캐 세일럼도 성급이 높으면 넣어주시는 것도 좋고, 무난하게 딜 넣어야 된다 하면 주피, 세바스찬, 베인, CC를 좀 걸어야 된다 하면 또 벨리크까지 이용할 수 있고, 이런 효과 제거 나오면 아리엘까지. 네, 이 정도로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한의탑 같은 경우 한 달에 한 번씩 계속해서 층이 나올 것 같거든요. 그때마다 어려운 층이나 특이점이 있으면 또 영상으로 공략으로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한 번씩 달아주세요. 좋아요. 끝으로 무빙TV 이벤트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채널에 올라가는 모든 영상에 구독, 좋아요, 댓글 남겨주시면 구글 카드 이번에는 5만원권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벤트 기한은 10월 2일부터 10월 29일 일요일까지고, 당첨자 선정 기준은 꾸준하게 댓글 적어주시는 분, 혹은 컨텐츠, 혹은 영상 소스 댓글에 추천해주시는 분을 이달 말에 세 분을 뽑아서 구글카드 보내드리겠습니다. 발표는 10월 30일 무빙TV 커뮤니티를 통해서 해드릴 거고, 게시는 이런 식으로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So can we just love?